본업의 제1회 격파 대회입니다. 복식 2년차 유시연대, 헬스 2주차 김원종입니다. 2주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격파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래서 원종팀 코치 송코치입니다. 뭐야 이거. 오늘 당신의 선수가 승리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맞서는 유시현 팀의 코치 구코치입니다. 할 수 있다고! 의사 아니에요? 의사 그냥? 의료진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간호사 여자친구를 만났던 경험으로 제가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수가 오늘 우승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복싱을 몇 년이나 했는데. 아주 좋구만! 순방방이지 뭐, 순방방이. 아주 멋있겠어? 자, 그럼 첫 번째 격파 과일 토마토입니다. 자, 그러면 21살 대 32살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현 선수부터 먼저 가도록 하죠. 오! 따! 자, 김원종 선수 토마토 격파. 아이씨 뭐야! 난 다 튀었어! 아 이거 이게 생각보다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져. 자, 일단 두 명 다 과육이 나왔기 때문에 통과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겠는데 이거? 지금 뭐라고 했지? 코치님 이거 부실 수 있습니까? 부실 수 있지. 나는 전 1회 대회 우승자라고. 오늘이 1회 아닌가요? 0.5회다. 난 0.4회 우승자지. 자, 그럼 이번엔 32살 김원종 선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거? 역시 우리 선수야! 유시현 선수도 격파에 성공했습니다. 부셔버렸지. 자, 3단계 과일은 배입니다. 자, 빤다운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뭐라고? 무슨 말을 못하고. 우리 체육관에서는 패배는 없다. 패배하면 바로 퇴실 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 체육관은 돌멩이로 훈련하지. 오. 나중에 돌멩이 격파도 보여줄 거야. 아니? 빨리 나가야겠구만. 우리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로 격파한다. 우린 사실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격파하지. 기합과 함께 격파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선수! 예! 오! 봐봐, 두 손으로 치는 거야. 유시현 선수 앞으로 한 손으로 치셔야 됩니다. 알았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원종 선수의 격파가 있겠습니다. 못하면 알지? 역시 우리 훈련생이야! 잘했어. 일단 땀 닦아. 땀이 안 난 것 같은데. 좋아. 걸레 아닌가요? 걸레? 아닙니다. 이거 수건, 서랍에서 꺼놨습니다. 안 돼! 그런 거 먹지 마! 역시 길거리 출신이라고 하지. 만들어 먹지도 못하게 하는 미친 코치가. 안 다치게 잘 때려야 돼요. 저걸 어떻게 부셔, 이 아니 이게 뭐야! 4단계는 파인애플입니다. 죽어요 그거 하면! 아, 이거 손에서 피 나는 거 아니야? 자, 4단계부터는 손날 격파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오케이. 해도 상관없고. 네, 갑니다. 마음을 한 번에 정해야지 빨리 생기실 수 있다고. 여기 손 부셔지는 거 아니야? 온 몸의 기를 이 손 안에 담아가지고 1점 어? 쳐! 오케이, 부신다. 부신다. 아자! 역시 우리 봤어! 우리 김원종 선수! 아, 이거 좀 강력하고만 그래. 자,
우리 선수 내가 알려준 대로 차크라를 이용하라고. 차크라를 손날에 모아. 역시 애니메이션 끝이라뿐. 아니 이러면 니한텐 효과가 있다. 아이. 죽여버려. 어, 내가 알려준 대로 잘 하고 있구만. 그래. 알려준 게 아닌 것 같은데. 와, 뭐야? 와, 어마무시하다. 자, 그럼 각 코치 분들 어? 선수 보호. 아이, 들어오구나. 저 뭔데? 저 갑자기 걸린. 내가 다 준비한 거라고. 아, 이거 밖에 이거 6개월 이상 있었던 건데 여기. 어, 개더러 지구마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5단계에서 왠지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5단계 과일은 바로. 아니 이게 말이 돼? 수박입니다. 수박은 안 될 것 같은데. 코치님 이거 되는 거 맞나요? 될 수 있다. 내가 아르킨 급진 홍수술을 생각해. 이게 속이 아주 알차서 단단해요. 수박은 원래 단단하다. 아니 그 일반적인 수박 쳤을 때 나는 토동이 아니라 둥둥둥둥 이런다니까? 하우스 수박이라 그렇다. 아 골라도 이상한 걸 골라왔네. 하지만 우리 선수는 이걸 손날치기로 부실 겁니다. 그렇다. 우리 선수는 손가락으로 부실 겁니다. 직원으로 마음을 다해. 좋아, 내가 알려준 대로 하라고. 이번에는 시현 선수부터 가겠습니다. 오! 오! 한번 넣어야 돼. 어, 손이 바로 떨리는데요. 이 봉인은 안 풀려고 했는데 봉인된 주먹을 사용하거라. 알겠습니다. 혹시 2년 차의 주먹? 우리 선수 표정이 이상합니다 지금. 선수 왜 그런가? 무슨 일이지? 일단 진행하라. 이거 마음을 다해서 이 심장에 있는 힘을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팡 치면 돼요. 딸! 이거 손날로 치면 안 돼 이거. 이러고 있다가 와, 이걸로 치면 진짜 부러진다. 봐봐 이 사람 지금. 와 엄청나군. 잘했어. 어. 내가 다섯 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가 다섯 살 때 원중이 형은 16살이지만. 어 좋아. 우와. 강력하구만. 저 미친 새끼가. 와 근데 손에 진짜 감각이 없는데. 그냥 좀 뿌듯하게 돼. 인정. 과일 박살이한테 그 뿌듯함이 있어요. 마지막 가시죠. 아니 수박보다 단단한 과일 세상에 어딨어. 여기서는 기권을 허용합니다. 물론 코치가 기권해야 돼. 악마네. 마지막 과일은 바로 코코넛입니다. 사이코패스네. 이건 내가 이렇게 해도 격파할 때도 이렇게 수업 못 잡아보거든요? 근데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겠습니다.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순간 던지지 않겠어.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못 깨면 던지겠다. 나는 그냥 안 던지겠다. 자 그러면 동시에 격파 시작! 아니 소리만 내고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엄두가 안 나요. 마지막 격파 시작! 이거 어때? 절대 어때?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러시라고 가져온 거야? 야 근데 깨질 때 소리 들었어. 야 소리가 진짜 멋있게 나는데 진짜. 누굴? 이걸 이런 걸 우리 보고 지금 깨라고 한 거야? 이런 거를? 신인간들이네. 아니 이게 왜 약하게 친 거 아니에요? 오, 깨 나온다, 깨 나온다. 얘들도 이거 주문한 아, 이놈이 아이스 이 사람 맨날 뭐 뱉어 먹으면.
나왔다. 손코치의 시범. 이 밉둥 부분을 깨야지 깨진다고 코코넛은. 뭐야 손코치 무슨 일이야? 손코치 울어? 안돼 가려줘 가려줘.